홍중영 씨는 어떻게 좀 살아보고 싶으신지. 없는 거 아니지? 홍진경, 우리 그리고 라엘 모녀입니다. 예. 예, 홍진경, 라엘 모녀. 한번 여러분께 보여주세요. 가장 자신 있는. 그러니까 청약 매출. 예, 예. 그리고 지금 총각문은 예산. 예, 예. 인물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어렵다고? 아, 자, 안 보이게 써주세요. 아, 저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누구를 부지?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왜 그러냐? 제 안에 어떤 학문이 있어요. 학문에 대한 어떤 열망? 엄마,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볼 때 애한테 너무 부끄럽고 내가 배워야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수학 과외를 시작한 거예요. 과외를 했어요. 거의 한 2년 정도? 2년? 연필도 좀 사고 형광펜도 좀 있어야 돼. 나 지금 난 이 분위기에서는 약간 좀 그래, 공부하기. 네가 그냥 할 거 다 싸. 구석기라는 게 있었어. 구석기. 그러다가 철이 발견돼가지고. 구석기 다음 철기야? 어. 자기소개를 직접 좀 해주실까요? 제가요? 네, 본인 소개하고 라엘 소개. 안녕하세요, 방송인 홍진경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되죠. 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진경 딸 김라엘입니다. 예, 홍진경 딸 김라엘. 그렇게 하면 좀 먹히는 걸 알아요. 어디 가서도 안 물어보는데 홍진경 딸 김라엘. 이렇게 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애가. 예. 지금 라엘 씨가 몇 학년이죠? 5학년이요. 벌써? 아, 맞아, 맞아. 아, 지호랑 동갑이에요. 아니, 이렇게 따님하고 방송을 한 게 거의 뭐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에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하나 그쵸? 하고 있는데 맞아, 맞아요. 그거 외에는 방송 출연하는 거 정말 처음이라서 저희도 오늘 되게 재밌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 벌써 마무리 인사하시고. 예. 아니, 마무리라기보다 여기 분위기가 약간 예능 같지가 않고 약간 고품격이야. 아니. 3주일에 이런 거 약간 느낌이. 아, 그래. 요즘 짤 중에 많이 도는 게 홍진경 씨 보실지 모르겠지만 무한도전 식스맨 특집에 아 그거 봤어요. 거짓말 그 예 네. 그거 보셨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지쳤나요? 아니요. 누가 봐 누가 지금 봐.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세 개가 좀 말해요 좀 없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땐 진짜 피곤한 표정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요. 그 요즘 화제인 또 공부 유튜브 네. 좀 하고 있잖아요. 공부 유튜브를 어떻게 좀 만들게 된 건지. 아, 아이를 또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얘가 공부할 때 맞아. 뭔가 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에 또 어린 나이부터 방송 생활을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될 때를 조금 놓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애를 가르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제가 좀 공부를 하다가 쉽게 좀 가르쳐주는 채널이 많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은 쉽게 어려운 수학 같은 걸 좀 가르쳐줄 수 있는 채널을 해볼까?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아... 이 채널이 주로 수학을 가르쳐주는 채널이거든요. 네네네네. 왜 이렇게 수학에 제가 신경을 쓰냐면 국어,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있지, 있지. 근데 수학은 진도를 놓쳐버리면 너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든 수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으면 수학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나 시킬까 봐 눈 내리깔고 시선 피하고 자존감 바닥을 치고 그러다 보면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딱딱한 강의를 듣고 그런 것보다 그냥 한번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데 수학 개념 하나 얻는. 어때요? 좀 이렇게 엄마가 공부를 해서 라엘 양에게 뭔가 이렇게 좀 모르는 걸 알려주고 할 때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가르치고 나서부터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는 진짜 좀 바닥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라엘 있으니까 좋다. 그 라엘 양을 위해서 내가 배웠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공부 유튜브이긴 한데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공부 준비 영상이 더 이렇게 좀 인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공부를 하려고 촬영팀들이 이렇게 오면은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최대한 하여튼 미룰 수 있을 만큼은 미루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진짜로.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책상, 공감해. 책상 종이를 갑자기 막 하게 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호치킷도 필요하고 집게도 필요하고 그렇지, 그렇지. 각도기 뭔가 필요하고. 각도기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면 그걸 사러 이제 문방구로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쇼핑하고 나면 또 갑자기 너무 막 배가 고파. 배가 고파. 그럼 또 수제비 한 그릇 먹고 나면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또 갑자기 서울대생들은 어떻게 공부하죠? 궁금해. 그렇죠. 그럼 또 서울대 한번 가보는 거야. 지하철 타고. 분위기 봐야죠. 이제 서울대까지 갔어요. 네. 서울대생 많아서 인터뷰 좀 해서 유퀴즈처럼. 유전적인 것도 좀 있나요? 생명과학을 전공한 바로서는 네. 그렇게 사람 간의 DNA가 네.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네. 진짜 엉덩이 싸움이다.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압박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슬라임이요. 이제 해지려면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미룰 게 없어. 없지 이제 네. 미룰 만큼 미뤘으니까. 미룰 만큼 미룰.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제작진도 집에 가서 쳐야 되니까 네. 집에 보내고 저도 이제 또 집에 가고 약간 이런 지금 스케줄로 가다 보니까 막상 공부 채널인데 공부 배우는 씬은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근데 네. 너무 인간적이라서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내 마음 같으니까. 네네네.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저 그 유튜브에 이제 라엘 양하고 이제 함께 나오면서 화제가 좀 됐는데 네, 네. 라엘이도 혼자 공부하는 거 찍을 때 문구점에서 1시간 30분 쇼핑을 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날 서울대를 갔잖아요. 갔는데 그 서울대생이랑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다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맞아. 한 명도 없어 진짜 아무도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맞아. 아 그러면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하루를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맡겨본 거예요. 패턴이 나랑 똑같더라고. 유전자야 엄마 그거. 저 진짜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엄마 안녕. 아 라라 열심히 해. 라엘아 뭐 하는 거야? 진짜 쓰는 거야. 우와. 아. 예쁘다. 근데 우리 20분도 안 했는데. 맞을 수 없어요. 아 엄마한테는 내가 뭐라고 해줄까? 공부 좀 했다 그러세요. 몇 분 정도 했다? 30분? 그렇구나. 네. 이제 밥을 좀 먹을까 해서. 다 먹었네? 샤프를 샀는데 샤프가 이거 샤프네? 나 이제 공부는 20분밖에 안 하고 네? 쇼핑을 거의 2시간 안 해? 아, 할 거예요, 근데 거야? 언젠가 아니, 최근에 그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어떤 노래를 만들었습니까?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 이게 좀 어떤 노래인지 예. 라엘 양이 직접 직접 예. 쓴 노래입니다 학교 숙제로 가사만 쓴 거고 그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천재가 되자 현재가 되자 한 세상 태어나서 꼬이지만 하냐 꼬이지만 하려고 이 세상 태어났냐 천재가 되자 되자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 되자 천재가 되자 낳아주신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천재가 되자 되자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 천재가 그 제가 죄송한데 라엘이가 네. 그 학업 스트레스가 좀 많은 노래인데 한 세상 태어나서 꼴찌만 아니야 아 왜 저런 그 예, 가사를 좀 쓰셨는지 제가 12년 살면서 한 번도 딱 1초만이라도 천재가 된 적이 없는데 딱 0.1초라도 천재가 돼보고 싶어서 썼어 내가 천재가 돼서 진짜 부모님이 좀 얘기하신 대로 바라는 대로 이걸 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지도 힘들었구나. 지금은 지도 내색은 안 하지만 학교에서 맞아. 많이 힘들구나 그런 거 좀 느꼈어요. 예. 누가 꼴찌라고 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꼴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라엘 양도 지금부터 뭐 공부 또 열심히 또 취미를 갖고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또 라엘 양도. 예. 아니 그러면 라엘 양은 꿈이 혹시 뭐예요? 꿈은 딱히 없어요. 아 그래도 없어요? 아 근데 좋아 지금 없어도 돼요 뭐 지금 뭐 꿈 가진 뭐해 또 이러다가 또 알아요 맞아요. 방송 쪽에 엄청난 또 두각을 나타내서 방송 아니면 어머님처럼 우리 진경 씨처럼 또 모델 그렇죠 예? 아 그건 아니에요? 왜요? 저 엄마 슈퍼모델 대회 그거를 봤는데 이상해요
뭐가요? 외모가. 외모하고 옷 자체가 이상. 참가번호 7번 홍진경양. 참가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네, 말괄량이 아가씨. 엄마 그거 알죠? 홍진경 씨가 그 혼자서 그 유학도 가고. 네네. 예. 엄마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난 진짜 홍진경 씨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혼자 나올 것 같아. 너무 피곤하다. 나는 너무 피곤해. 지금 라일리가 유소년 스키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 그렇구나. 네. 운동 쪽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운동 쪽으로 한번 좀 시켜보자 해서. 운동 공부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못난 얘기를 하니까 네가 네 인생의 한계를 긋는 거야, 라엘아. 아니, 그러라고 아니, 엄마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힌트를 이렇게 피타고라스 내가 왜 배워? 진영 씨.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조금만, 아까는 이제. 네. 진짜. 예. 죄송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지만 예. 자꾸 못난 얘기 할 때 아, 예. 알죠 알죠. 예. 엄마도 이렇게 카메라 꺼주면 급발진을 해요. 예.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삼촌이 대변을 하자면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엄마가 참 그 뭐 우리 그 주변 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정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유 있지 않은 분들을 좀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로. 예. 뭐하니? 엄마 아니 애랑 같이 나오니까 되게 피곤해. 나도 오빠,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갑자기 너무 피곤해. 충분히 알아요. 아니 그 라엘이는 엄마의 혹시 요즘 고민은 뭔 것 같아요? 말을 재나? 알아요? 나 내 고민 알아? 그 주식이요. 정우영 씨, 녹화를 이쯤에서 끝낼까요? 이게 좀 오빠 다음에 제외되면 아 따로 예 따로 예, 예. 오늘 너무 힘드네요. 와. 아 그러면 라엘이의 고민은 뭐예요? 저는 일단 용돈 스트레스하고 체중 살 왜요? 볼살하고 그런 게 좀 볼살이 걱정이 되는지 가방 안에 이거 문 떼는 거 있잖아요. 롤러 롤러 그런 거를 사갖고 갖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너무 라엘 양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귀엽고 너무 좋은데. 돼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고민 해결됐어요? 네. 예. 아 그럼 그 롤러 이제 그만할 거예요? 아니요. 계속 할 땐 해야죠. 혹시 좀 꼭 좀 뭐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 있는데 엄마가 화낼까 봐. 아 그럼 약속하면 되죠. 화 안 내기로 약속해 주세요. 그럼 급발진 하지 마 진짜 제발. 엄마 화 안 내. 엄마 그래도 화내는 사람 아니야. 방금 뭐야? 자연스럽게 해 방송은. 어버지 웃기는 거 아니 웃기라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러운 건 따님이 더 자연스러우세요. 제발 공부 양 조금만 줄여주고 과외도 조금만. 그런 얘기 하지 말랬지 방금. 아니 좋은 얘기만 하랬어.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쉬는 시간이 왜 없어? 야 너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 아니 저희가 아, 저기 라인 어머님 잠깐만. 아 잠깐만 딸이가 멱살 한 번만. 멱살. 홍진경 씨 잠깐만요. 또 이제 비슷한 또래에. 진짜 바로 숙제 엄마 숙제 뭐야 그거 꺼내가지고 나 바로 2층 올라가. 그렇지 숙제 하는 거 아니야. 숙제 끝나고 뭐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는 게 쉬는 게 아니잖아. 아 여기서 서로. 그렇지. 밥 먹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밥 아니고. 아 그래요? 그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요런 걸 좀 맞춰가시면 되겠네요. 예예. 예, 예. 알겠어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네요. 뭐한 때가 라엘 양은 제일 행복해요?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할 때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 놀 때. 그 다음에? 그리고 엄마가 숙제했으니까 이제 쉬라고 할 때. 좀 자라고 할 때. 자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언제 제일 이뻐 보여요? 언제 제일 이뻐 보이냐고요? 일단 없는데. 라엘 양이 이렇게 오늘 좀 나와서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반대로 좀 홍진경 씨는 꿈이 혹시 뭐였는지.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꿈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는 데뷔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슈퍼모델 대회에 나가서 모델이 된 거지 제가 모델이 되고 싶어서 대회에 나간 게 아니거든요. 아. 방송도 뭐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뭐 했지만 꿈을 생각하는 게 한 40대 넘으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살아봐야겠다는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럼 홍진경 씨는 어떻게 좀 살아보고 싶으신지. 없는 거 아니지? 아니,
야, 옆 사람도 잡혀볼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 생각을 다들 조금씩 다들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그걸 대표로 라인이가 없는 거 아니야? 와, 혹시 TV를 보셨다면 TV가 고장났나? 야, 아닙니다. 그냥 홍진경 씨가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 아, 그렇죠. 아, 본인의 꿈 얘기니까. 지금 이제 40대인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생각도 매일 달라요. 낮잠 한숨 자고 나면 또 바뀌고. 아니 근데 좀 좀 이제 뭔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예예. 예. 저희가 여쭤봤... 아니 지금 예, 예. 보인다고 하셔서 저희가 여쭤봤는데 예, 예. 좀 가벼워지려고 노력해요. 가벼워지려고? 가볍게 살고 싶어요. 웃긴 얘기는 아닌데 가볍게 뭐 재산 물건 이런 걸로부터 하루하루 좀 가벼워지고 싶어요. 주식을 왜 해요? 누나, 저보고 주식 하라면서요. 아, 제가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 뭐 마무리를 조금 이제 뭐 할 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거 하나만 더 물어봐도 해보세요.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홍진경 씨가 예전에 했던 인터뷰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네.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냐는 질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개치비처럼 사랑하고 싶고 모스크바 신사처럼 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죄송한데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시죠? 이게 뭔지 그러니까 모스크바 신사처럼 더 어린아이 나이가.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좀 못됐네.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게 멸시하고 나는 참 그렇다. 유키즈 팀 좋게 봤는데 다들 참 짓궂네. 뭐 자주 통화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네. 아니, 아니 형 뭐 그래 재미없게. 형이 오셨습니까? 어 그래 잘 있었니? 네네. 아니 뭐 석주 열심히 더 하루. 그래 아, 형. 그래 늘 승승장구하는 모습. 네네. 보기 좋고. 지편한 세상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네네. 아니 뭐. 아 이게 TV로 보는 것보다 좀 조촐하네요. 예. 아주 좀 조촐하지만 조심해야 되는데 안전신호 써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근데... 석진이 형은 이 특집 아니었으면 못 나오죠 지금. 그렇지 않아. 뭐 인생 이야기가 뭐 그렇게 막. 뭐 그런 형은 그건 네가 예. 나를 잘 알아서 그런 거지. 이러면은 지금 예. 이 놀면 뭐하니 그렇고 내가 지금 자꾸 무슨 형을 이렇게 못된 줄 알아요. 자, 제가 그래서 일단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예. 저는 뭐 제작진의 섭외 예. 받으신 거예요? 거고. 예, 그런 거죠. 섭외 받지 내가 쫓아다닙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많은 후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뭐 김용만 씨, 김원희 씨, 네네네. 박명수 씨, 송은희 씨, 윤종실 씨. 네네. 그때 많은 후보분들이 동시간대 방송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아쉽지만 아 그래서 그래요. 아쉽지만 저기 저쪽에 내가 들어오는데 창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왜... 이 시계 되게 네. 좋은 데 나갈 때 차는 거 같아요. 어, 이 시계는 왜 이렇게 내가 뭐 야외 타격 간다고 야외 뛰어다닐 때는 안 차는 거 같아요. 귀한 차 학부모들 만날 때 놀란 게 항상 예. 석진이 형님께서 제 운동화를 보고 예. 야 명품 운동화는 예. 너무 이렇게 신고 나가는 거 좀 그래 카메라 앞에서 룸똥을 신고 있잖아. 아니 항상 저한테 야 어, 이거 몰라서. 시계 뭐 반짝거리네. 아 이거 야 샷 아유 아 네 어, 저의 예능 단짝 지석진 씨 그 전에 보니까 그 우리 BTS 특집에 네. 석진이가 예예예 예, 예. BTS도 촬영한다 그러면 아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그럴까 봐 내가 딱 얘기를 안 했어요. 석진 뭐 많은 분들 석진이 형이 며칠 전에 아 얼마 전에 재석이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BTS 유퀴즈 나온다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 정도로 자주 연락해? 아, 나 사실은 아니, 무지하게 자랑하고 어, 왔어. 어떻게 아세요? 어, 재석이가 얘기했어. 즐겁게 하고 갔죠? 아, 굉장히 재밌게 하고 갔죠. 아, 역시. 본인이 보낸 것도 아닌데 왜 보낸 거예요? 거의 내가 보낸 거예요. 네. 누굴요? 아, 진이요. 아니, 더 내가 한마디 얹어서 네.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이? 아니, 진은 원래 열정적으로 해요. 굉장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래도 또 뭐 네. 형님께서 한마디 해주셔서 그런지 좀더 파이팅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아, 잘 통한다. 근데 난 또 좀 안 되는 게 여기 앉으신 분이 너를 거의 안 봐요. 내가 보니까 네. 위쪽은 고개를 살짝 왔다 가고 이쪽은 계속. 아 근데 질문을 내가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저 제가 이제 올해 뭐 이렇게 뭐 30주년이다 해가지고 제작진이 고맙게도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지석진 씨도 내년이 30주년이에요? 내년이요? 아니, 저보다 1년 후배잖아요. 2년 후배예요. 가수 활동으로 치면은 내가 올해가 30주년이죠. 가수 데뷔가. 어, 근데 그 누구도 30주년 안 찍. 아 왜 석진 형 안 찍? 내 아무도 관심 줘요. 아 저한테 지금 알았어요. 아니 그 저 뭐 곧 30주년을 맞는데 어디선가는 지석진 씨의 30주년을 또 챙겨주는 방송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아 뭐 챙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30주년 동안 뭐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아 왜 없어요? 아, 원래도 하고 뭐 루. 나는 그래요. 연예계 생활하면서 많은 이제 유재석 씨와 좀 다른 게 유재석 씨는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아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또. 그러니까 얘기해줄 때 들어요. 얘기하세요. 30주년을 축하받을 만큼 막 그렇게 민망할 거지. 뭐 조세호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이제 올해가 저는 이제 20주년이 그냥 지나가. 네, 쓱 지나. 쓱 지나죠. 20주년이요? 올해가? 네, 올해가. 왜냐면 딱 10년 선배시더라고요. 아, 오늘 그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죠? 아니, 아니. 저는 이게 그게 편하다. 아니, 세호는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사실 가을에 저는 이제 20주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재석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 조세호로 사는 게 편하다니까. 네. 같이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편해요. 네, 사인하러 일로 확 몰렸을 때 그냥 네. 아니 그 저 사실 진짜 시간이 네네. 좀 그 빠르다고 좀 이렇게 요즘 진짜 너무 많이 빨라요. 저는 이제 네. 누가 20대로 돌아가려면 저는 그대로는 안 돌아가고 싶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지석진 씨는 어떠세요? 네. 20대로 좀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 난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난 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땐 성의가 없다는 얘기 좀 들어요. 좀 설렁설렁한다. 설렁설렁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나? 사실 그 유재석 씨 프로그램 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네. 유일하게 나왔던 게스트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욕먹은 그때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벽돌을 찍었거든요. 그게 기억나죠? 근데 황토벽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 어디서 욕먹은 포인트가 뭐냐면 두 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다 담아서 이렇게 틀에다가 넣는 거야. 그래요. 나는 근데 한 손으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밥은 언제 먹어? 석진아 황토는 그러니까 꼭 한 손으로 하나씩 툭툭 던져야 되겠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손으로 얻어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그 모습이 내가 보니까 야 지금 건성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 난 늘 그런 거 한 손으로 했으니까.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아 좀 민망하다. 근데 이게 두 손으로 들 만큼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예를 들어 두 번 넣을 거 세 번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 계속 그랬어요. 아 계속 그랬나요? 예, 계속. 그러니까 걸음도 되게, 빨리빨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슬렁슬렁 걷지 말고 그냥 빨빨 걸으라고. 아 차가, 아 차가. 아니 그래서 누가 봐도 걸음이 일하러 온 사람 걸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사실 후배 입장에선 네. 굉장히 많이 귀감이 되세요. 진짜. 아, 왜요? SNS에 개인적으로 재미난 영상 올리는 것도 그렇고. 아, 그럼 뭐. 요즘 그 별명이 말씀은... 틱톡 할아버지잖아요. 네. 말씀은 할아버지가 뭐야? 할아버지가 뭐야? 야 내가 할아버지면 너도 할아버지. 아니 그 별명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저랑 처음 만난 날을 좀 기억을 좀 하시나요? 아, 난 그 헷갈리더라고. 처음 만난 게 마포 그 고려 오피스텔에서 만났는지 거기 아니고 용만이네 집인지 용만형네 집. 아 그래요? 아 처음에. 처음에 이제 나 가수였을 때 그렇게 만나고 우연히 만났지 우리가. 725번 좌석 버스에서. 좌석 버스에서. 네. 아 버스 안에서요? 버스에서 만난 거예요. 버스에서. 제가 빨래골, 이 형이 가오리. 가오리. 아 집 근처니까. 네, 집. 아, 바로 동네 네. 이름이 그래요. 서울인데 이름이 그래요. 어디인가? 지금 바뀌었어요. 서울이에요. 야, 그 주로 그때 그 뭐 하고 이렇게 노신 거예요? 일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재석이 형도 일 얘도 일 없었고 저도 없었고 나도 뭐, 신인 가수라 일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시간만 되면 만나가지고 그 고려 오피스텔에 이, 예, 거기 이제 거기 있었죠. 거기 있었죠. 약간 예전에 전원일기 청년방 같이 할 일 없는 애들 거기 이제 자취하는 형님이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 가가지고 그 방 가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 계속 그때는 담배 필 때니까 담배 폈어요. 계속. 계속 찌그러져 있었어요. 찌그러져 있었어요. 찌그러져 있는 거 계속 그냥 얘기하고 나이 먹고 네. 또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 엄마가 눈치 주니까. 아... 그러니까 엄마 만 원만 하고 거기 가는 거야. 진짜 그때가 엄마 만 원만. 그래서 이제 뭐 형들하고 또 좀 어느 정도 돈이 모여 이렇게 좀 여유가 네. 있는 분이 있으면은 뭐 근처에 뭐 어디 뭐 나이트 클럽이라도 좀 가고. 그리고 우리가 클럽 이렇게 가잖아요. 과일 한 잔 하나 시켜요. 더 시킬 돈은 없어. 근데 위에 포도 우선가 이렇게 있어요. 포도알 따 먹으면 죽는 거야. 왜냐면 6시간을 모양을 만들어야 돼. 이게 포도알 몇 개 없는 동안 네. 이거 치우니까. 치우니까. 다 먹으면 치우니까. 다른 것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안 예쁘잖아요. 예, 포도알 이게 왕성하게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돈이 없어서 2만 원씩 걷었어요. 2만 원씩 걷어서. 그때 이렇게 보면 지금의 유재석 씨 저런 될 거라고는 상상. 아 전혀 뭐 전혀 몰랐고.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석에서 얘 없을 때 있을 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죠. 쟤 저렇게 어? 정말 즐겁고 웃긴데 방송만 나가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전다 그러죠. 네. 쫄아라고 그랬잖아 여기 예, 고품격이잖아요. 제가 하는 사실은 네. 사실은 뭐 형님 좀 부끄럽지만 쫄아라 전다 안 됩니다. 전다 안 돼요. 아 제가 하는 프로에서 되게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아 길게 얘기했네요. 자기 실력을 좀 맛이 안 사는데 아.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까 쟤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까 쟤는 우리랑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애가 카메라만 있으면 왜 이렇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네. 못할까 누군가가 나한테 묻더라고 형 나중에 누가 제일 잘 될 것 같아? 아 수홍 씨가 물었어요 그래서 글쎄 누구 같아? 그랬더니 형 재석이야 아 수홍이 형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나는 진짜 그 기억이 아주 나 아 그래요? 사실 그 형들하고 제가 다 친하고 나에겐 고마운 그 분들이지만 특히 수홍이 형은 진심으로 제가 그 힘든 시기에 나랑 그런 고민을 되게 아, 진짜로? 예, 많이 진짜 해준 형이에요. 그 실제로 저를 그 SBS에 그 당시에 이제 수홍이 형 기쁜 우리 그 토요일이라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저를 꽂아주려고 아 그랬어요. 아, 예, 야 나는 네가 잘 될 것 같아 재석아.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주고 저를 실제로 기쁜 우리 토요일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해주려고 아, 참 착해. 근데 뭐 잘 안 됐죠. 예,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왜 안 됐는지 예예 예.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돼요. 아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지금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때 네. 어떤 얘기 들으면 재석이 형이 세호에게 내 출연료를 좀 떼서 더 줘라. 진짜로?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와,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이제 좀 저를 더 챙겨가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제작비는 한정돼 있으니까 제작비가 한정돼 있어서 세호는 차라리 세호는 조소라도 데려가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얼마를 주려고 하세요? 하긴 뭐 5를 뒤도 주는 거 같아요. 40. 10이나. 40? 40이요? 아, 40 근데 정도? 사실은 이제 그 얘기 딱 들었을 때는 아, 이거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마움이잖아요, 이건. 네. 아, 이거 뭐 아니, 이거 진짜로 이거는 제가 적었나 보다. 뭐, 네. 많이 적긴 적었나 봐. 네. 저는 사실 유재석 씨가 사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그 스포츠 게임 스포츠계 아니 뭐 그건... 발음이 왜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 근데 너무 약간 아침이라 흘렀다. 약간 옛날 아니, 사람처럼 아니, 그게 아니야. 스포츠라 그렇게 격정 웃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저거 아까 쫀다가 안 된다 그래. 약간 아니 단어 선택이 단어 선택이 애매하네. 하여튼 뭐 체육 게임 체육계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서 탑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유재석 씨가 사실 자타공인하는 예능계 탑은 맞잖아요. 아, 그 탑이죠, 탑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예. 아니 그러면 30년 동안 유재석 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 예. 가장 좀 힘들어 보였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힘들어 보일 때? 예. 재석이는 사실 프로그램 생각을 많이 해요. 프로그램 생각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이제 프로그램 잘하려고 운동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피부과 가는 것도 프로그램 잘하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헤어샵에 가는 것도 프로그램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헤어샵은 가입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조용히 해. 좋은 얘기 해주잖아. 그러니까 늘 지나치니까. 근데 저희가 공감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심인데 지나치니까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늘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2, 3주 한 번씩 가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막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게 티가 나요, 방송에.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좋은 얘기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야, 좀 설렁설렁해. 응? 보시죠, 이런 프로도 좀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 좀 섞어. 왜 이렇게 힘든 것만 하니? 어? 근데 진짜 다 모든 프로그램이 힘든 프로그램만 하잖아요. 나 혼자 동민이랑 한 10분 마시겠다. 10분 마시겠다. 한편은 좀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뭐 건강이 평생 받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게 사실 뭐 저도 사실 네 개 정도 하니까 굉장히 뭐 이게 좀 빡빡하게 좀 돌아가긴 해요. 뭐 중간 중간에 또 일도 생기고. 예. 보시죠 프로가 없으니까. 예. 사실 그러다 보니 보시죠. 요즘은 근데 보시죠 잘 없잖아요. 많아요. 찾아보면 많아. 아, 있어요. 예, 있어요. 보시죠 없잖아요. 요즘은.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조금 그런 어떤 트렌드다, 주류다 하는 거를 나까지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좀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녹화를 하는 것이 또 나름의 또 뭐 재밌는 또 녹화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또 의미를 두면 되지만 아 내가 또 한편으로는 양심에 야 이게 내가 돈을 너무 편하게 버는 것 아닌가 뭐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 스스로는 좀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가족과의 아이들 아이들 되게 예뻐하잖아요. 맞아, 맞아. 이 시간 지나면 맞아요. 사실 얘네들은 커버리는데 이 시간에 좀 더 이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거 어떻겠니? 그러니까 뭐 좋지 않을까? 사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뭐 지금 계시는 뭐 석진 형이나 우리 뭐 조셉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이 유키즈 온더블럭은 누군가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이제 1대1 대면 인터뷰를 해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조셉 씨가 해요? 제가 아까 했어요. 했어요? 오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언젠가는 재석이 형도 이제 일을 그만두는 날이 올 텐데 그게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했던 거는 카메라가 없어도 그는 어디서든 토크를 할 것 같다. 그가 토크하는 그곳이 뭐 무대일 것 같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멋있는 얘기 했는데 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토크하는 그곳이 무대일 것 같아. 나 이런 거 싫어. 나 예를 들면 너무 오글거려. 아니, 조셉은 그런 감성이에요. 아니 그런 감성이에요? 조셉은 그런 감성이에요. 그런 진짜 유재석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아 진짜? 네, 물어보는 거. 조셉 아니 그러니까 있는 질문 하는 건데 그 지석진 씨한테 한 질문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없는 회사? 지금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방송계. 아, 방송계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상상할 수 있죠. 왜 상상?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그 자리를 누군가 채우겠죠. 그럼. 누군가. 근데 이건 진리예요. 왜냐면 많은 그거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아,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하지 하는데 누군가 그 채워요. 누군가 채워져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 정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좀 더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진지한 것. 담당이세요? 좀 진지한 예, 진지한 질문 한 3개 해야 출연료가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요 질문 한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어요. 뭐 일적인 일적인 것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 근데 난 두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너랑 답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이 유키즈가 적응이 안 되네. 아니면 해서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초창기에 런닝맨을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었어요. 왜요? 나한테 너무 안 맞는다. 플레이어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내 개성을 보여야 되고 내 캐릭터를 보여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응을 못했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야. 모든 게 다 일단. 그렇죠, 그렇죠. 아, 이 프로그램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표정들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 저한테 왕코라는 왜냐면 그 예능은 그런 캐릭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메뚜기 탈을 그 뭐 김성균 감독님이 씌운 네. 이유듯이 석진영이 뭐 웬만하면 이렇게 뭐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코다 코가 크다 해서 했더니 석진영이 그날 전화를 했더라고 나한테. 야, 그 저기 왕코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요? 아. 아 왜 형? 아 나 싫어. 이렇게 뭐 사람 그 뭐 그런 거 같고 치부 같고 이렇게 캐릭터 하고. 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야, 너도 알겠지만 나 콧볼도 줄인 것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 진지하게 진짜. 그래서 아 그래도 형 예능 하면은 그런 캐릭터가 좀 있어야 돼. 그랬더니 아예 난 싫다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하길 잘한 거죠. 예, 너무 지금, 하길,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을 예, 바꾼 인생을 바꾸고 이제 그 당시 후회가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요. 늘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일곱 명이 시작하든 여섯 명이 시작하든 그 여섯 명이면 여섯 명, 일곱 명이면 일곱 명이 다 두각을 낼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한 두 명, 세 명 정도 약간 처지는 친구들이 네, 네.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작진도 고민이고 사실 당사자도 고민이지만 당사자가, 네. 일단 이제 보시는 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네. 재미없다 빼라 저러고 네. 출연료를 받냐 네. 물론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네. 네. 일로 따지면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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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그 이 입장이 돼본 적도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나중에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빛을 보는 것도 봤기 때문에 네. 그 시기를 참 좀 견뎌줬으면 좋겠다. 예, 예. 예. 그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맞습니다. 지나니까 예. 우리 지석진 씨의 이 좀 그 재미를 이제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들 뭐 참 좋아해 주시니까 예, 저도 참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한 번만. 저한테요. 예, 예. 내가 하나 물어봐. 예, 물어봐세요. 혹시 요즘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 별로 없지 않을까요? 나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내에게. 욕심을 버리니까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진짜. 왜 자꾸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요? 밑도하고 X 제가 보시 사람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근데 이 쓰는 일반 루프가 아니고 녹색 판이라서 더 비싼 거였어요. 예, 예.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인 가수 둘째 이모 김다빈님의 제작을 맡은 소속사 대표 송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송은이 대표. 예.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한 번, 내 노래는 두 번 들어라. 둘째 이모, 마늘따의 비비, 김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어. 오늘 빠른 4,5년생. 아니 내가 너무 나이 뭐 막 들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소리가 상해가지고 아 그래서요 네 77 살이에요 아 77 살 좀 야 본인이 아직 완벽하게 지금 완벽하게 본인 그 미모 인력이 이게 입력이 좀 안 되셨나 봐요 그죠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쌓아가고 있는 빠른 사오 제 잔나비띠 김다빈 씨로 가는 겁니까 정확하게 아니면 좀 간다는 약간 게 무슨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진짜 조지호 씨 왜 이래? 아 약간 김신영 씨랑은 좀 다른 신영이는 아, 예. 우리 조카 조카고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네. 조재호 명석하지 못하구나 아 제가 그걸 모르겠더라 그거는 사실이에요 예 명석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아 그러나 착하다 예 그렇지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들어주라 한 불러봐요 네 나나나나나나 휴가 줘라 나나나나나나 휴가 줘라 명석하지 못해 아니 내가 왜 명숙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이모한테 아, 이모. 이모한테 저기 뭐 말을 그렇게 아니 이모 우리 같은 아니, 우리 아파트 사는 것 같은데 이모 아니야 네, 그거는 신영이 아 신영이 아 신영이 아, 천재 신영이 그러면은 저기 얘기 난 김에 네네네 좀 줄아 한번 좀 부탁 좀 네. 드려볼까요? 알았어요 잠깐만 세팅 예. 좀 할게요 예 그래요 네 누즈 자 우리 그러면
아, 우리 김다비 뭐 한번 좀 주라주라 한번 박수 주라, 주라. 예. 주라. 자, 주라주라. 예. 아, 좋다. 립싱크네요? 정말 립싱크예요? 네.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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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라 괜찮다 먼저 가라 말해주라 지금 입 안 맞은 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맞죠? 안 맞죠? 방송 나가는데 문제 없어요. 아 근데 입이 안 맞잖아 지금.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뭐 중요하지. 취향은 됐죠? 아 입이 안 맞죠? 아 입이 안 맞는데 다비 뭐 치과에 김다비 사랑아 김다비 피부 먹자 김다비 찢어 놔라 김다비 싹싹 아 다비 뭐 아 입이 안 맞죠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 아프 아프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야 거의 아니 근데 다비 뭐 거의 진짜 안 부르네 다 부르지 불러요? 방금 못 들었어 내 목소리 아니 근데 이게 떨어지기 소리가 나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성냥 노래가 좋아요 노래 좋네요 아, 노래 좋아요 아, 자 앉으세요 방탄소년단 비 조카가 네. 요즘 명곡을 발견했다면서 맞아, 맞아. 내 노래를 틀어줘가지고 세상에나 그때 동시 접속 그 했던 분 800만 명 815만 명 그 조카들이 있었는데 아랍 조카들 중국은 조카 조카분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기셨 조카 싹 다 있어요 대박이구나 대박이네 비 조카 대사랑 받아라 야 정말 대박이네 아 대박 지금 이제 소속사 대표님이시고요. 네네. 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27년 차 개그우먼이고요. 예. 2015년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네. 예. 지금의 이제 비보의 어떤 비보의 좀 그 네, 모태가 됐던. 네, 네네네. 2016년에 유튜브 비보 TV를 채널을 개국했고 2019년에 연예기획사 미디어랩 시속. 예, 저를 이제 FNC에 적극적으로 예, 꽂아놓고 예, 예, 본인은 이제 빠진 케이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조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예. 다비 씨 조카분도 예. 저랑 같은 회사에 있다가 초창기에 같이 시작했거든요 의시아시에서 예. 예. 지금 좀 특별 인사도 없이 나가셨어요 뭐든지 세이 굿바이 해야죠 예, 예, 예. 오토 굿바이 그래서 아니 그냥 아 그럼 그동안 두 분 다 이렇게 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사실은 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회사하고 그래. 잘 얘기해서 뭐 아니 이게 사실 좀 송 대표님 얘기를 좀 하자면 회사를 지금 차리고 나온 지가 한 얼마 되셨죠 지금요? 회사를 만든 건 작년 10월이고 그러니까 소속사를 만든 건 작년 10월이고 이제 그래서 신봉서 씨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제가 계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 합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 이런 거 참 너무 멋지다. 본인 스스로 어떤 네. 길을 예 그냥 안주하지 않고 개척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제가 바라봤던 김숙 씨가 아 얘가 이렇게 재밌는데 그쵸, 그쵸. 이게 자꾸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수축이 되면은 그걸 못 하잖아요 우리가 막 자꾸 쫄고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끼리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간 거나 다름없죠 사실은. 우리 같이 예능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도 기가 죽으면. 맞아. 그러니까 늘상 기죽지 마라 자신있게 행동해야지만. 그게 사실 안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네. 아니 뭐 성문희 선배님은 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 양배추 시절에 정말 뭐 해도 안 되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문희 선배님이 K본부에서 방송인데 부르시더라고. 배추야 나는 근데 너가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표정을 들키지 말고 그냥 막 웃어봐봐 그러는 거예요. 리액션을 막 웃어봐봐. 그럼 사람들이 너를 되게 이쁘게 봐줄걸? 그냥 굉장히 여유있게 막 웃어봐봐. 그 대표님 요 얘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는데 한장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맞아. 근데 그 조세호 씨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희노애락이 너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대가 던져놓고 실패했다고 즉석을 하고 실패했다고 즉석을 하고
남이 뭐 하는 말도 자기 걸 계속 맞아. 맞아. 웃는 게 너무 보여서 막 저렇게 했는데도 막 계속 웃고 있으면 얘가 있어 보이고 얘가 대단해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싶었죠. 아, 이게 진짜 감사했어요. 아니, 유재석 씨도 저 옛날에 놀러 와 할 때 그때는 정말 더 기가 더 죽었어요. 할 말이 없고. 맞아요. 그때 한마디 딱 하셨어요. 오늘은 신영아 내가 널 못 챙겼어. 다음 주에 또 챙겨줄게. 미안하다. 이게 내 위치인데 그걸 얘기를 못했다. 아, 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안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약간 당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MC라고 다들 잘 근데 밤이 뭐 제가 유키즈를 50회 이상 했는데 단 한 번도 칭찬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회 너는 엉망진창이고 별로고 최악이고 조금 전에도 이제 두 분 만나러 오는 길에 입 닫고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어.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어. 인형처럼. 입 닫고 인형처럼 있다가. 아~ 이렇게. 예. 네. 대표로 활동한 지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죠.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우. 연예인이 쉬워요. 아, 아니 이게 눈빛에 사실 이게 혼자만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게 편해요. 네,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막 네. 후배 양성 이런 거 한 번. 아유. 아니에요? 하달만. 아, 양성은 본인 양성도 안 끝나는데 무슨 본인 양성도 안 끝나는데 무슨 네가 후배 양성이래요. 아 그래서 네가 양성이래. 누군 양성을 늘 후배들의 양성을 하고자 술자리에 있으면 늘 저기 대장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세호 위인전을 네 번을 읽어요. 조세호 위인전을 네 권을 읽어야 돼. 냄새. 그렇게 또 뭐 후배들 있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그 카드 같은 거를 내. 아. 뭐가 좀 이게 있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왜 이랬나 조세호야 하면서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건전지 40개. 그래서 나한테 전파사를 가시라고 여행료 칫솔 한 10개. 12개. 네. 편의점에서 역대 최고 매출. 돈을 쓰고도 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냐고. 그렇습니다. 원할 때 해주면 됐는데 왜 그래서 유독 이상하게 이쪽 가족분들이 나오면 네. 제가 방송을 잘 못해요. 방송을 잘 못해요. 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서. 네. 아, 너무 웃기네요. 아, 조재호 씨. 친한 선배 기획사로 옮기니까 좀 어떠신지. 너무 편하고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또 찰떡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럽5도 사실 우리 그 예. 여기 머릿속에서 나오고 아, 우리 조카 거죠. 머릿속에서. 조카 머릿속에서. 네, 저희 신영이 조카가 송은이 대표 조카가 없었더라면 콘텐츠 기획 이런 게 없었더라면 아 그냥 나 혼자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아이 그래. 아유 근데 할 데도 없는데 뭐 이거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받아주는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송 선배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선배님이 야 이거 재밌다. 멤버를 좀 모으자. 해가지고 우리 그 셀럽5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걸 바로 시내에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월요일 날 회의를 했어요. 금요일 날 뮤비를 찍었어요. 이야 진짜. 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죠? 일사천리. 와. 이거 재밌겠다 할 때 정말 탁 그래 탁. 야, 그러면 금요일날 뮤비 찍자. 아, 송은이 선배님이 그 상상을 좀 금방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신영이의 상상은 송은이의 현실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그... 아, 명언이다. 이... 눈물 날 것 같아. 왜요? 너 이모가 됐네? 아니, 언제 썼어, 안경을? 안 끊었어. 본인이 하신 얘기에 지금 감동받아서. 연예인 송은이와 회사를 운영하는 송은이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 연예인 송은이... 너무 편해요. 방송국 가는 게 너무 편하고 매니저하고 저하고 둘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 송은이 너무 편해. 방송 열심히 해. 아, 그래요? 대표 송은이는 가지 말고 있을 때 열심히 하라고. 그래도 대표님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수입이나 이런 것도? 아 그거는 아직. 그건 아니에요? 아직 사실은 훨씬 사실 방송하는 수입이 훨씬 많죠. 아니 지금 네, 어떻습니까? 수입으로,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뭐 따지자면 그, 진짜 그래 좀 약간 느낌이 너무 힘드신가 봐요. 형편없죠. 아니 근데 아니 저기 넋두리 하러 왔어. 아니 딱 내 MC 양반이 물어보시니까 계속 저한테 MC 양반이 물어보시니까 우리가 이런 거 물어봐. 아 근데 그런 거 있어. 이렇게 좋은 거는 좋은 건 뭐예요? 지금은 되게 작은 어떤 작은 눈덩이 같은 걸 우리가 뭉쳤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커질까를 기대하는 재미도 있어요. 이게 사실 나중에 이 회사를 키워서 갑자기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10년 뒤에 진짜. 아니, 제가 존니 대표님을 만났었거든요. 예, 좀 전에 뵀어요. 예. 그래서 존니 대표님. 저희 회사 투자 좀 하시라더니 예, 상장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라고. 아, 저거는
뭐야? 지금 당장 투자하라고 당장. 그 말 듣고 존이 마음 상했어요. 진짜. 진짜. 진짜로. 부자처럼 보이지 마라. 존니 씨에게 마음이 상했다는 예. 거예요. 대표님으로 봤을 때는 좀 처음에 계약 전에는 야 너의 아이디어가 빛을 나게 네가 기획적으로 좀 아이디어성으로 하는 아트 디렉터로 나는 너를 만들고 싶다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방송해야지. 오늘도 스케줄 세 개 잡았어요. 컨디션 물어봐. 세 개가 많아요? 스타 커지겠다. 세 개가 많습니까? 강호동 씨 느낌의 스타킹 때. 야 너희들 지치니? 야 어떻게 사람이 지칠 수가 있니? 조명이랑 카메라가 있는데 지칠 수가 그렇지, 있어? 정희훈이 새벽 4시거든요. 정희훈이 그 느낌이에요. 지치니? 정확히 에너지 전달됩니다. 엑스맨 때 느낌 아시죠? 에. 새벽 5시 반에 이 시간에 저는 사람이 있어? 바짝이에요, 바짝. 바짝할 때 해야죠. 아 근데 진짜 제일 좀 아깝다. 저기 다른 것보다 신영 씨가 나오면 왜 이렇게 긴장을 해요? 아, 왜냐면 진짜 왜냐면 예. 막 신영 씨가 원래 제, 나이는 동생인데 제 대학교 후배. 후배. 그리고 네. 심지어 저는 조세호 선배 때문에 이 대학교를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신영 씨가 나오면 되게 잘하고 싶다. 아, 그러니까 좋은 보여, 모습 보이고 싶다. 뭔가 좀 막 어른인 것 같이 막 뭔가 막 되게 네. 선배로서 되게 막 잘하고 있는 모습.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왜냐면 그때 우리 둘이 데칼코만이라는 그 짧은 했잖아요. 그 아주 단타로 유닛을 했었는데 가사를 자꾸 못 외우고 춤을 못 외워가지고 아, 이렇게 하다가 잡혀서. 갑자기 야 미안하다. 신영아 미안하다. 막. 너무 부끄럽다. 야 오빠 외울게 그치? 외울게. 선배님 외워야 김수미 선배님이 앞에 나오죠. 알았어. 야 연습해 보자. 자 들어갈게요. 큐. 야 미안하다 오빠가. 오빠가 미안해. 부담이. 진짜 오빠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누군가 자꾸 의식하고 보여주려고 그러면 다 망해요. 원래 의식하면 그래요.